근데 마지막으로서는 제 개인적인 건데, 제가 지금까지 그 카이스트백업, 제가 지금까지 다니는 대학교는 항상 그 티어왕 아워드, 일반적으로는 그 노벨상인데 반응상 항상 있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거가 그 제일 그 우리 인스티튜션 대학 유니버시티의 톱. 근데 내가 여기. 근데 그런 거 굉장히 그 좋은 의미로 자극되는 거죠. 근데 제일 마지막에 제가 박사 논문 할 때 논문 박사 논문 심사하는데 내 지도 교수가 그 커미티 구성해야 되니까 그 커미티로 그 비즈니스 스쿨에 있는 누구 한테 그 부탁해라. 근데 내가 아니 이코노믹스 디파트먼트. 근데 아니 내 거는 그 엔지니어링인데요. 안다.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이 그런 거 이해하나요? 근데 결국 뭐 알게 되는가 하면 지금 제 박사는 뭐 처음부터 그까지 그렇게 열심히 받고 근데 내한테 코멘트하고 수정하는 부분 어떻게 해주고 근데 나중에 내가 알게 되는 거 하면 그 사람은 그 노벨상 넥스 인 라인 왜냐하면 그 그룹에서 시카고 스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코노믹스 노벨상 한 다섯 개 정도 받았는가? 그래 그 다음에 오는데 불행하게도 그 뭐 나 조금 일찍 그 돌아가셨어요. 그러니까 못 받았는데 되게 기분 좋았어요. 라는 기회 저는 굉장히 appreciate 하고 있어요. 그러면 우리 학생도 마찬가지죠. 그래 그렇게 그 저는 카이스트가 근데 그 다음에 뭐 다른 우리나라의 그 톱랭킹 유니버시티도 노력하는 거가 학생한테 서비스하기 위해서도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 그런 식으로 저는 카이스트라는 거는 에터널 익스페리멘트. 우리나라에 저대로 있어야 되는 거는 아니고 굉장히 좋은 그 실험하니까 우리나라가 아니면 세계가 그 appreciate 한다 라는 이유 때문에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. 30분 됐으니까 Q&A 하죠. 네,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. 네, 그 질문 시간이 있는데요. 질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광현 교수한테 한번 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총장님. 네, 정길란 교수님 감사드립니다. 정길란 교수님은 제가 전산업과 있을 때부터 항상 여러분도 오늘 정길란 교수님 말씀하신 거 다 알아들으셨어요? 한 60% 알아들으셨죠? 저는 한 80% 정도 알아듭니다. 우리 이동만 교수님은 지금 수지 제자라서 이제 학습이 돼서 99% 알아두시고 제가 그랬어요. 정길란 교수님 제가 전산과에 있을 때 그러니까 뭐 연배 차이가 많으니까 정길란 교수님한테 갔다 오면은 한 60% 알아들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었지 무슨 뜻이야 그런 기억이 납니다. 그런데 항상 그 언어가 좀 그러셔서 그런 일도 있지만은 컨텐츠가 오늘이 아니고 항상 20년, 30년 후를 얘기하시기 때문에 제가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. 그러신 분이었는데 은퇴하시고도 계속 그 활동을 많이 하시고 또 최근에 어떤 기자가 또 책을 연결의 탄생이라는 책도 내셔서 이 기회에 모셨습니다.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. 말씀 중에 처음에 인터넷 그 시도하셨을 때 과기부 평가가 F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? 또 하나 비슷한 사례가 그 인공위성 센터 그게 ERC로 출발했는데요. 1990년에 최순돌 박사님 그때도 ERC에서 항상 평가가 C였어요. 그래가지고 항상 달랑달랑달랑 끊어지려다가 이래서 그래서 아 이게 F학점이나 C학점을 맞으면 영원히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러면서 제가 힘을 얻은 게 제가 어제 그저께 뉴욕에서 돌아왔는데 NYU하고 조인트 캠퍼스 하는데 대체로 우리 교수, 내부 교수님들은 비교적
긍정적으로 다 성원을 하시지만은 외부에서 들으면은 그거 되겠냐 뭐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들이 꽤 있어요. 아 그걸 들으면서 좀 마음이 좀 상했는데 오늘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아 이것도 영원히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강연 중에 잠깐 그 어떤 기자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는데요. 오늘 아침 이제 윤 대통령께서 이제 방문 후에 첫 번째 출근하시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에서 문답이 있었는데 아마 기자들이 그런 질문했나 봐요. 이번 방문에서 뭐 핵심적인 키 뭐가 뭡니까? 이렇게 하셨나 봐요.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디지털이다. 그리고 뉴욕대와 과학기술 협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. 이런 것이 좀 성과다.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나 봅니다. 그래서 그래도 대통령께서 평가하시면 F 학점 우리한테 아직 주지 않으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성원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이제 힘이 좀 납니다. 우리 교수님들 궁금하실지 모르는데 내일 모레 화요일 수요일 날 전체 구성원 대상으로 설명회를 할 것이고 대통령께서 원래는 우리 그 현판식 수여하는 시간에 오시려고 그랬어요. 그런데 그 사이에 한일 정상회담이 생겨났고 한미 정상회담이 지연되고 또 뉴욕의 교통이 엄청나게 막혀요. 그러니까 전 세계 정상들이 와 있으니까 뭐 엄청나게 막힙니다. 그러니까 우리하고 저기보다 한 시간 반 늦게 오셨어요. 그런데도 오셨어요. 오셔가지고 연설 디지털에서 강연하셨는데 강연하고서 이제 환담 시간에 이렇게 여럿이 이렇게 둘러서 있는데 과기부 장관도 있고 저도 있고 거기에서 그분이 그러셨어요. 자기가 오늘 일정이 너무 뒤틀려가지고 다른 행사장에 못 가는 게 많은데 여기는 꼭 와야 되겠다고 생각했다. 그 이유는 카이스트가 NYU하고 공동으로 아주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을 하고 캠퍼스를 만든다는 건 너무 놀라운 거다. 놀랐다는 표현 안 썼어. 대단한 거다. 50년 만에 이렇게 됐다. 그분은 60년을 기억하시더라고요. 60년 만에 그랬다. 뭐 등등 하셨 그렇게 하셨습니다. 아마 그런 게 있어서 오늘 도어 스태핑에서도 우리를 언급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우리 정길란 교수님께서 과거에 F학점 받으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특히 과기부나 이런 데서는 우리를 좀 경계하고 있습니다. 경계 표현은 아니지만 이게 잘못되면 어떠나 이런데 잘 될 걸로 생각이 들어서 위로받았습니다. 정기란 교수님 감사합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또 추가로 질문하실 분들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도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, 네. 유서영 부장님. 안녕하세요. 저는 학부생 때 정길란 교수님께 네트워크 수업을 들어서 한 80%는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. 축하합니다. 그 엔다 이거 하고 몇 가지 굉장히 한 학기 동안 고생했었는데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갑고요. 또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. 특히나 그 마이카이스트 슬라이드하고 그 다음 슬라이드가 저는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요.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저희가 또 앞으로도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요즘은 또 교수님께서 교수셨을 때보다는 많이 나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. 네,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아까 말씀하신 allow differences 하고 minorities는 또 학교에 포용성위원회가 생겨서 아직은 베이비 스텝이긴 하지만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고요. 또 이렇게 교수님께서 계속 그런 좋은 말씀과 그런 자극을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예, 네. 장호분을 맡고 있는 김영태 교수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조남은 제가 한 번쯤이나 들었을까 싶습니다만 강의를 듣고 보니 굉장히 많은 생각을 일으켜 주셔가지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. 맨 마지막 슬라이드가 특히 저는 좀 마음에 듭니다. 이터널 익스페리멘트라고 하는 저 어려운 표현을 쓰셔서 제가 카이스트에 합류한 지 3년밖에 안 된 사람입니다만 창업원을 맡고 있다 보니까 익스페리멘트는 늘 장려돼야 될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연구 결과물들의 사업화니까요. 그것을 영원히 한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괴롭습니다. 아, 이게 익스페리멘트 하나 하기도 힘든데 영원히 하라고 하니까 이게 아마 수도성 같은 삶을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
그러나 이 현실에 그 창업으로까지 이어져야 되는 과정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런 그 고충들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까? 뭐 그걸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. 아마 우리 인터넷의 역사를 만들어 오신 교수님의 그 삶 자체가 아마 이터널한 익스페리멘트가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하면서 그런 점에서 뭐 제 개인적으로 도움을 좀 받고 싶다는 절실함이 좀 있어서 뭐 그런 마음의 고충들, 힘든 것들 어떤 마음으로 넘어오셨는지 그걸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거 너무 어렵다. 결국 저는 그 저 정도 나이 되면 80 과거에 제가 뭐 했어요, 어떤 이유로 했어요 라는 거는 그냥 그 과거형으로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쩌면 별로 도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퍼스널하게 이야기하면 개인적인 이야기하면 고등학교 때 그 책 보시면 나오는데 고등학교 때 한국 가기로 결정했습니다. 근데 그러면 뭐가 있는가 하면 한국에 도움 되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항상 그 크라이테리아가 이거, 이런 거 하는 거가 한국에 도움 되는 거예요. 안 되면 가지 말아야지 아니면 떠나야지 라는 거가 있는 거죠. 근데 그런 거 지난 한국에 한 40년, 50년 있으면서 계속 그,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. 근데 그러면 그런 거 도움 될 거예요? 안 될 거예요? 라는 거가 힘들어요? 안 힘들어요? 보다는 저한테는 중요한 거죠. 도움 된다고 하면 나머지는 시스템 엔지니어링. How to do it. 그, 뭐라면, 제 그 전공 분야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네트워크도 아니고 유저 인터페이스도 아니고 컴퓨터 사이언스도 아니고 시스템 엔지니어링입니다. 그 goal, 목적 결정하면 거기까지 어떻게 하면 그 갈 수 있게 할 거예요? 라는 거가 제 그 전공 분야고 특히 그 나사에 있을 때 그런 훈련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. 거기는 뭐 한 30년 후에 그 뭐 목선, 토선, 화성까지 보내겠다. 근데 그러면 실제 30년 후에 그거 가면 되는 거고, 근데 안 가면 안 되는 거고. 라는 타입의 시스템 엔지니어링 하는 식으로 그, 해결을, 해놓은 것 같아요. 근데 저 그 질문하고 직접 관계없는데 그 티어트 아워드 제가 그 요새 지난 한 10년 15년 정도는 그 티어트 아워드에 시간 많이 그 소비하고 있어요. 티어왕 아워드는 저는 나 인볼브 하는 거는 뭐 노벨상도 그렇고 튜링 아워드도 그렇고 없습니다. 근데 티어트는 그런 거 받기 전에 하는 건데 뭐 3개, 4개, 5개, 6개 뭐 제가 당사자도 되고 그 요새는 주로 그 리뷰 하는 입장에서 하고 있고 근데 그런 맥락에서 보니까 그 우리나라 사람 약해요. 그 뭐가 있는가 하면 자기 주장은 할 수 있는데 결국 이거 심사위원 저쪽에 있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죠. 근데 그런 식으로는 잘 생각을 안 못하는 것 같아. 그러니까 그런 거 전체가 우리나라가 더 조금 그 이런 그 훈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. 왜냐하면 티어트는 받는 그 교수가 많이 나와야 돼요. 근데 그 중에서도 그 티어원 받는 거는 뭐 10명에 한 명, 뭐 20명에 한 명 밖에 안 되니까.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번에 필슨, 호 박사가 받는 거는 굉장히 좀
프로토타입. 그거 보시면 케이스터디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, 우리가 아직도 못하고 있는 거. 그리고 거기에 그 IAS라는 데, 프린스턴 대학교에 거기 주에 있으니까 결국은 성공했다라는 거. 그런 거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되는 거죠. 네. 또 질문 있어요? 예, 감사합니다. 전 박사님, 10년 전에 제가 이 애틀이 있을 때 모셔가지고 세미나 듣고 10년 만에 뵙게 돼갖고 정말 이 감개무량하고 그때 오셔갖고 해주신 말씀이 우리가 약 한 40년, 30년 전에 미국 알파넷에 이어갖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터넷을 만든 나라였는데 앞으로 넥스트 인터넷은 우리가 세계 두 번째가 아니고 세계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역량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이제 격려를 해 주셔서 우리 연구원들이 굉장히 가슴에 그 말씀을 항상 이제 품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카이스트에 오셔가지고 이제 40년 이제 앞으로 또 10년 뒤면은 이제 50년이 돼가지고 이제 넥스트 인터넷을 우리가 생각을 할 텐데 그 넥스트 인터넷을 정말 이 카이스트가 이제 두 번째가 아니라 세계에서 첫 번째로 뭔가 치고 나가려면은 어떤 그 가이드에 대한 이제 전 박사님이 50년 동안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인스피레이션 한마디만 해주실 수 있다면은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. 예, 이상입니다. 그거는 저보다는 10월 26일, 24일인가 데이 파버가 여기 옵니다. 근데 정확하게는 그 리모트로 합니다. 그 저보다 나이가 10년 후인데 그 사람한테 질문하시는 거가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아니 굉장한 사람입니다. 근데 워낙 머리 좋으니까 호기심도 많고 이것저것 많이 하니까 결국은 그 튜링 아워드도 못 받았고 노벨상도 안 받았는데 나 굉장합니다. 근데 그거 놓치면 내년 봄에 애출에 갑니다. 거기서 강연 할 거니까 그때 물어보시면 근본적으로 그 해야 되는 거 할 수 있는 거 리스트 다 갖고 있어요. 근데 그분은 뭐 한 1950년대부터 이런 분야 그 한 사람입니다. 네, 오늘 그 예 오늘 그 김웅남 법무장님께서 마지막 잘 그 마무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. 오늘 좋은 강연 해주신 전길랑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